런앤런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코너라고 볼 수 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기법 강의로 가지고 왔는데 패턴 관련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쉽고 활용하기가 좋냐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 좀 더 활용하기는 쉽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에도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가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도 같이 가져가시기는 하셔야 되죠. 제가 런앤런에서는 이제 다양한 강의를 했으니까 뭐 기본적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시황 분석이 됐든 수급 분석이 됐든 경제 분석이 됐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법 분석인데 기법 중에서도 뭐라 그랬죠? 패턴 분석입니다. 패턴 분석. 자, 그럼 공부합시다. 오늘 한번 강의를 들어볼게요. 패턴 분석인데 그냥 패턴 분석이 아니고 뭐예요? 네, 고급 패턴 분석입니다. 아니 고급은 뭐냐? 고급이 아니면 뭐 싸구려도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고급이라고 붙였냐면 일반적으로 봤던 패턴이 아닌 것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면서 경험으로 봤었던 패턴들도 오늘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패턴들도 나올 것 같아서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정해봤어요. 근데 핵심은 어쨌든 패턴을 이용한 급등주 찾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볼게요. 일단 패턴 분석이란 뭘까? 차트상 특정 형태가 나온 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비슷한 형태를 찾아서 매수하는 매매법입니다. 예를 들면 다중바닥, N자형, 수렴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요거부터 보고 고급 패턴 분석 관련된 패턴들을 볼 건데 우리 스마트폰 이제 패턴으로 이게 잠금 푸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이렇게 아홉 개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차트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이 잠겼던 스마트폰이 열리는 것처럼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많이 알고 익혀놓고 연습해 두시고 많이 그려보시면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패턴 강의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패턴을 들어가기 전에 대중적인 패턴부터 간단히 볼 거예요. 다중바닥 N자형 수렴형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런앤런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이따가 방법 알려드리면 이전 강의 보는 방법대로 그렇게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고급 패턴 말고 대중적인 패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중바닥과 다중바닥. 요즘에 그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약간 이중바닥이 형성되려고 하다가 좀 꺾였거든요. 한 번만 더 돌파하면 이중바닥 딱 형성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다중바닥으로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죠.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가 반등 시도했는데 한 번에 또 일어나지 못하고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 외바닥 반등은 거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급락기에는 외반등 V자로 나오긴 했는데 이런 V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보통은 이중 아니면 다중으로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요. 왜냐? 매물을 소외해야 되니까. 매물. 이 급락 구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본전에서 혹은 본전이 안 되더라도 손절매 이런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혀서 소화하고 반등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주가 반등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중 바닥은 한 번, 두 번, 두 개 바닥을 그리는 거고 다중 바닥은 세 개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에 갈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일 수도 있고 다섯 번일 수도 있고 네, 아주 익숙한 바닥 형태죠. 실전 차트로 한번 보면요. LGU 플러스 차트인데 뭐 이런 형태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매수의 맥점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이중 바닥이 그려지고 결국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매수의 맥점은 요 구간이 되죠.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패턴이죠. 다음 패턴은 N자형입니다. N자형.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차 파동을 이용하는 매매예요. 첫 번째 1차, 그 다음에 2차. 주가가 요거는 올라가다가 나오죠, 보통은. 상승하다가 한번 걸렸다가 부러지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를 시도할 때 2차 파동이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매수의 맥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이제 매물 때 돌파죠. 아까 이중바닥이나 다중바닥은 매물 소화입니다. 매물 소화 끝내고 올라가는 초입에서 매수하는 건데 요거는 매물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경향은 좀 달라요.
전고점이 발생하고 고점 뚫을 때, 이때가 맥점이 됩니다. N자형 역시도 포털에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중적인 패턴이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PTC라는 종목인데 누가 상승하다가 밀렸다가 상승할 때 전고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튀고 가는 경향이 있다. 매수의 맥점은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기입니다.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수렴형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렴형은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가 수렴인데 중요한 건 이 수렴이 상방으로 뚫려야지 매수가 가능하고 하방으로 뚫리면 급락할 수 있어요. 제가 써놨죠. 네, 아래로 발산될 경우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방으로 발산될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매수의 맥점입니다. 개념은 매도의 힘이 계속 강해지죠. 주가가 낮아지니까. 근데 매수의 힘도 계속 강해지죠. 그럼 매수와 매도의 힘이 붙어먹는 지점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나올 건데 그 방향성이 나오는 지점으로 주가가 튈 수 있다. 제가 줄다리기로 예를 많이 들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영차 영차 하다가 한쪽으로 힘이 조금만 세지면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요. 그죠? 수렴형도 그런 패턴이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죠. 실전 차트로 보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 이 부분을 돌파하면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맥점이 되고 돌파하면 네,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주제인 고급 패턴 분석을 볼게요. 뭐냐?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패턴입니다. 제가 개발한 것도 있고요. 대중적인 패턴보다 노출도가 낮아서 차별적인 수익이 가능한 패턴. 대중적인 패턴 매매는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패턴 완성 후에 흐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중바닥, 다중바닥, N자형, 뭐 이런 것들, 수렴형.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대중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그거 매수하고 매도할 지점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매매할 때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패턴을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또 나만 알고 있는 이런 기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남들과 차별적인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이제 패턴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체크형입니다. 특정 악재와 수급 영향으로 단기간의 주가 급락.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죠. 다만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급락적 구간까지 이어지면 기존 악재 해소 또는 완화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글씨로 보면 좀 어렵죠.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건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며 반등을 이어갈 때 급락 구간을 전부 돌려낸 위치에서 매수합니다. 체크형인 이유는 체크 같아서 그래요.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할 때 여기는 짧게 딱 떨어지고 체크할 때 이렇게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한 매매입니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주가 회복이 빨리 되는 게 아니고요. 슬슬슬슬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죠? 살살살 회복되다가 요 급락하는 구간을 모두 돌려낼 때 그럼 여기가 매수의 맥점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체크로 꼬리까지 먹는 전략. 요게 바로 체크형입니다. 뭔가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했는데 천천히 회복되더라도 어쨌든 회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악재가 해소되고 있거나 호재가 있거나 낙폭과대 인식이 있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체크형이 아니에요. 천천히 회복돼야 됩니다. 왜?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급하게 올라오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미처 매도를 못하고 올라왔을 때 이 위치에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했다가 오히려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보통 매물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완만히 매물 소화를 끝내고 매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크형이에요. 이게 고급 패턴 분석은 일단 많은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분석해서 나만의 패턴을 찾아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주가의 형태뿐만 아니라 형태가 완성된 후에 반등이 나오는 원리도 같이 분석하시는 것이 유용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체크형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옵트론텍인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죠. 2거래일 정도 일봉입니다. 하락, 하락. 근데 회복이 꽤 오래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하락은 2거래일인데 반등은 13거래일이요. 그래서 주가의 급락은 빠르지만 회복은 슬슬 됩니다. 천천히 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 게 요 매물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서 물렸던 사람들은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 다음에 매물 소화 후 올라오면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매수 타점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매물 소화 끝내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체크형입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똑같죠. 급락 이후에 슬슬슬슬슬 회복이 됩니다. 그죠? 자, 급락은 이게 하루 만에 나왔어요. 하루 만에 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거의 한 근 두 달 걸렸네요. 1거래일 동안 하락을 회복하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 걸려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면 살살 올라가면서 회복이 된다. 형태상으로 체크 형태가 된다.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되고요. 횡보하다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체크형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급락은 2거래일 만에 일어났어요. 하나, 둘. 근데 회복은 오래 걸리죠? 슬슬슬슬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돌파가 됐으면 매수가 될 텐데 돌파를 시도하긴 했으나 못했어요. 그죠? 못했을 땐 매수하면 안 돼요. 예측 매수는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예측 매수 아니고 확인하고 매수. 체크로 돌파가 됐으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매수 타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급등하는 경향도 있어요. 패턴 분석은 잘 찾아내고 타점만 잘 잡으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성공했을 때 수익률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패턴들을 보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패턴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 경지까지 가시려면 일단 기본적인 패턴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기본이 있어야 나만의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주가가 단기 급등 후 횡보와 고점 재돌파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급 유입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계단형이냐면 올라가는 형태가 그냥 계단 같다고 그래서 계단형이에요. 한번 팍 쳤다가 매물 소화를 끝내고 한번 더 팍 쳤다가 소화를 끝내고 한번 더 팍 튈 때 이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일단 한번 급등이 나와야 되고요. 급등시킨 고점을 한번 뚫어내고 두 번 뚫어내야 돼요. 이때가 매수의 맥점이 됩니다. 고점 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는 고점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3%든 5%든 손절가를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대신 하방으로 깨지지 않으면 위로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실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저항대가 되고 저항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항대가 되고 돌려내지 못했는데 여기서 한번 팍 치고 올라가요. 그렇죠? 팍 치고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팍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뚫어내면 어때요? 매수가 됩니다. 그렇죠? 한 번 치고 올라간 다음에 고점 부근을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칠 때 이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야 돼요. 세 번 나와야지 계단형이 됩니다. 모양이 계단 같다는 거예요. 계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다음 계단을 위한 급등 라인이라고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인데요. 요 위치에서 돌파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사자마자 급등할 수 있죠. 이게 조정을 받았는데 또 이 위치, 돌파 전 위치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알면 됩니다. 아주 기본 강의죠. 그 강의도 제가 이전에 런앤런 시간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단형 보고 있습니다. 계단형 다른 차트입니다. 일봉상 요 저항대 고점 돌파가 한 번 딱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급등해서 고점을 만드는 마디를 한 번 더 돌파를 했고요. 세 번 돌파해야 되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서 고점 돌파 세 번째 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급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 손절가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급등해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하는 매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됐는데 한 2거래일 만에 여기까지 떴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매도를 안 했다면은 요런 데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반등 기회를 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매수한 다음에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고 근데 중요한 지지점 요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재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의 전략도 잘 짜서 가져가시면 좋죠. 다른 형태를 볼게요. PJ전자인데 일봉상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 고점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세 번째 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매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계단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네, 계단형.
고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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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입니다. 세 번째 돌파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사자마자 급등한 형태. 앞서 이제 보셨듯이 계단형은 사자마자 급등한 형태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계단형 패턴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급 패턴 분석의 마지막 리바운드형인데요. 계단형이랑은 약간 반대예요. 계단형은 고점을 팍 치고 팍 치고 팍 갈 때, 근데 이 리바운드형은 떨구고 떨구고 떨궜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때 잡는 저가 매수 방법인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에 낙폭 과대에 대한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는 패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하려고 했지만 반등 실패하고 저점 한번 깨고, 반등 실패 저점 한번 더 깨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봉의 형태가 뭐여야 되냐면 윗꼬리여야 돼요. 윗꼬리,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고요. 윗꼬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요. 바닥에서 매물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여기서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에서 누가 때린다는 거니까. 물린 사람도 없는데 때린다는 건 비싸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건 반등 시도를 했다는 거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바닥 탈피의 신호가 됩니다. 리바운드형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윗꼬리가 달릴 때 매수라는 방법입니다. 저가 매수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어요. 대한유한인데요. 자, 일봉상 내려가죠. 버티다가 한번 깨고 내려가죠. 버티다가 한번 깨고 내려갑니다. 계단형이랑 조금 반대죠. 깨고 내려가고 깨고 내려가고. 근데 뭐가 달려야 된다고요?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윗꼬리.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죠. 양봉인데 음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몸통은 짧고 윗꼬리는 길어야 돼요. 윗꼬리 달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윗꼬리 달렸는데 쭉쭉쭉쭉쭉 바닥 탈피의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형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올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죠. 계단형은 와, 너 이렇게 비싼 데로 계속 가? 오케이, 달리는 말이 올라타자 이거고. 리바운드형은 와, 너 징그럽게 많이 빠졌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겠지?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저점 매수이기 때문에 부담은 계단형보다는 좀 적어요. 그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 저점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저점을 지지한 듯 하다가 한 번 더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달렸다? 윗꼬리. 이건 지금 음봉인데 음봉, 양봉 상관없어요. 저점 이탈해서 한 두어 번 밀렸을 때 윗꼬리 딱 달리면 매수하면 됩니다. 네, 매수 타점이 된다. 매수한 다음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쫙 확인이 됩니다. 이런 위치에서 팔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많이 쓰이는 뭐 이중바닥형, N자형 수렴형 이런 것들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그 개발한 것들도 있고요. 체크형, 뭐 계단형, 리바운드형 많은 패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 분석 패턴 강의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했고요. 또 요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풀버전의 강의를 가지고 있어요. 패턴 관련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패턴 강의 말고도 뭐 수급과 뭐 경제와 이슈, 테마, 뉴스 분석 여러 가지 강의들 제가 런앤런에서 많이 해드렸고요. 풀버전 강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 모두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많은 교육 강의들 모두 마구마구 네, 올려드릴 겁니다. 아낌없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시장 공부하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실력 향상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